해피 스마일 꽃보다 다육입니다. 하나, 둘, 셋.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고 보세요. 오늘은 다양한 입꼬지, 내 맘대로 입꼬지, 입꼬지가 잘안 되는 분들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8년 키운 석연의 입꼬지인데요. 이렇게 성장하는데, 목대로 성장하는데, 한 8년 걸렸죠. 목대는 점점 키워요. 이렇게 얇아졌다가, 얇은 애들이 점점 해마다, 이렇게 목대를 조금씩 굵게 키웁니다. 그리고 입꼬, 이렇게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푹안 커요. 그리고 푹 키우는 것보다 서서히 키워야 되고, 다육이 흙도 너무 이렇게 양분 많은 흙을 욕심내시면 안 돼요. 원래 다육이가 물이 예쁘게 드는 거는 좀 희박하고 좀 양분이 없고 좀 이렇게 그래야 물이 또 예쁘게 들기 때문에 너무 다육이 흙에다가 양분을 뭐 주고 뭐 하고 그러면 키우는 데는 도움이 돼도 또 잘못 크면 또 이렇게 지금 날씨 더울 때 양분 많은 흙에다가 심어주시면 뿌리 썩은 무름이 올수 있습니다. 그냥 마사토에 배양토마 있어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초보자님들은 이제 고수님들이 여러 흙을 막 이렇게 해서 키우니까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 부럽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렇게 키워야 되나.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키워도 돼요. 딱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배양토 그리고 마사토 두 가지만 이렇게 해서 입꼬지도 그렇게. 얘는 지금 배양토로 제가 입꼬지를 한것 같아요. 배양토 푹 떠서 그 입꼬지가 된 애들을 흙에 심어준 거고요. 요런 애들은 제가 이제 겨울에 잎을 떼서 바로 입꼬지 한것 같고, 요 아이도 그런 것 같고. 제가 겨울에 물에다가 그 요런 페트병에다가 랩을 씌워갖고 물꼬지 형태로, 물꼬지는 아니고 랩꼬지인데, 물을 한 바닥에 1cm 정도 해갖고 수분 유도해주면 뿌리하고 얼굴이 빨리 나와요. 그래서 겨울에 얼굴이 된 애들을 분갈이가 아니라 지금 요렇게 해서 또 키우는 거예요. 흙에 심어서. 키워서 얼굴이 어느 정도 다 자라면 흙에 심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화분인데, 큰애 빼고, 요두개 빼고, 이렇게 작은 애들 두개 있지, 앞에. 입꼬지를 키운 거예요. 요렇게 크는데 1년 정도 걸립니다. 요 뒤에도 입꼬지. 큰 애는 성체. 러블 로즈, 좀 입꼬지 키우는 게 힘든 것 같아, 다른 거보다. 얘네도 좀 그러네요. 입꼬지는 잘 되는데, 뭐라 그럴까, 얼굴이 무겁다 보니까 흙에서 자꾸 뽑혀갖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흙에다가 지금 제가, 미니 화분, 행복한 꽃구를 타분에다가 심어줬는데, 이렇게 해갖고 햇볕에 좀 달구니까 애들이 목대에 힘을 좀 받는 것 같아, 조금. 햇볕에 영양분을 받고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굳이 막 잎을 떼지 않아도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잎사귀가 요런 식으로 지금 얘 얼굴 툭 쳐갖고 떨어졌죠. 요런 걸로 저는 입꼬지를 하는데요. 입꼬지를 자꾸 이렇게 목대를 이렇게 흔들어서 떼게 되면 요런 목대가 미워져요. 그래서 요런 다육이를 성체 하나를 데리고 와서 또 데리고 올때 입꼬지용으로, 초보자님들은 걸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입꼬지용으로 1,000원, 2,000원짜리 데리고 와서 걔를 입을 떼는 게 좋아요. 키울 애를 목대에서 자꾸 떼다 보면 또 이렇게 날이 좋지 않으면 거기에 또 무름이 올수 있거든요. 그거는 진짜 재수가 없어야 되지.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간혹 그런 애들이 뭐라 그럴까, 있을까 말까는 하는데,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얘도 지금 누브란지 크리스마스인지 입꼬지 된 애들이에요. 근데 좀 많이 웃자랐죠? 제가 요즘에 물을 하도 많이 퍼먹여서. 퍼먹여서 애들이 푸릇푸릇, 얘가 누브라인지 크리스마스인지 웃자라면 잘 몰라요. 얘네들이 웃자라고 그늘에 있으면 본연의 그 특징을 잃어갖고 다 애들이 초록초록해져요. 그래서 얘가 누브라인지 크리스마스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그래서 햇볕이 그만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특징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게 본연의 특징을 살릴 수가 있는데, 햇볕이 없는 베란다 안에서만 막 이렇게 키우고 물을 이렇게 잔뜩 주는 거는 또 입꼬지는 괜찮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무름이 들어오는데, 성체를 막 이렇게 물을 퍼먹이고 초록초록하면 어느 순간 이제 진짜 운 나쁘고 막 이렇게 습하고 그러면 빠이 합니다. 얘는 흑장미 입꼬지예요. 흑장미 입꼬지. 그리고 여기는 그냥 화분에다 제 마음대로 입꼬지를 막 꽂아서 키워요. 저는 사실 이렇게 큰 화분에, 얘는 석연화니까 석연화 입꼬지를 이렇게 잎이 떨어지고 그러면 여기다 그냥 심어버려요, 바로.
심어서 바로 거리대 나가도 저희는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데 저희는 동양이다 보니까 강한 빛은 베란다에 들어오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12시까지만 베란다, 앞베란다 들어와요. 저희가 요즘에 한 4시, 5시가 되면 해가 들어오더라고요. 해가 들어와서 12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햇빛은 상당히 잘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는 황미인 입꼬지고, 이렇게 우유 팩에다가 그냥 배양토 푹 퍼갖고, 입꼬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입꼬지가 잘 됩니다. 저는 흙만 있으면 입꼬지가 잘 돼요. 흙만. 흙에다 그냥 푹푹 꽂아서 키우거든요. 아무 개나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배양토에다가 키워도 되고, 그러면 배양토에만 키웠을 때는 물 주는 걸좀 이렇게 푹 주시면 안 돼요. 위에 한 1cm 젖을 정도로만, 뭐라 그럴까. 어저께 얘를 사실 비를 맞췄어요. 제가 이제 처음 비를 맞췄는데 1cm밖에 안 젖었어요. 어저께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데도 1cm밖에 안 젖었다니 너무 1cm 좀 이렇게 이제 젖은 그 흙에서 밑으로 이제 수분이 내려오면서 번지기 시작하는데 1cm밖에 안 젖었더라고요. 보니까 되게 많이 왔는지 알았는데 이렇게 이제 어저께 첫 비를 맞았어요. 얘네 둘은. 얘도 맞았네. 이게 세 개를 다 맞힌 것 같아요. 벌레가 이지. 이걸 보면 얘가 샴페인이에요. 샴페인. 샴페인이 입꼬지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얘는 수연. 그리고 이렇게 입꼬지를 살펴볼까요? 얘가 큐빅 프로스티. 얘는 멘도사 입꼬지예요. 멘도사. 멘도사. 얘가 입꼬지가 좀 많이 웃자랐죠. 얘네들이 베란다 안에 있고 요즘엔 제가 이제 햇볕 관리를 조금 해주고 있거든요. 다육이 입꼬지는 조금 살짝 웃자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웃자라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면 입꼬지가 다양하게 있죠. 얘가 홍옥인데 진짜 웃자라갖고 초록초록하죠. 이렇게 보면 홍옥인데 초록초록하죠. 얘는 라울 목대 꺾이네 적심해서 꽂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꼬지가 있는데 얘가 러우 입꼬지인 것 같아요. 러우 입꼬지. 입꼬지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화분에다 그냥 아무데나 푹푹 꽂아도 얘가 흑장미 입꼬지. 얘가 홍미인 입꼬지. 얘는 프리티. 얘는 누브라 아니면 크리스마스 입꼬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입꼬지가 이렇게 물기가 있죠. 이런 건 생장점이 뜯긴 거예요. 이런 애들은 입꼬지가 잘안 되는데 원래 입꼬지는 입꼬지 입들로 하면 입꼬지가 상당히 잘 되는데 너무 물먹어서 이렇게 바깥에서 푸릇푸릇 큰 애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생장점이 뜯겨요. 이런 애들은 입꼬지가 안 돼서 입꼬지를 할 때도 햇볕에 잘잘 달군 애들. 그래서 농원에 가지고 바로 데리고 온 애들로 입꼬지 하면 밭대기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입꼬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입꼬지가 잘 되는 애들이 있어요. 도테랑하고 콜로라타인데 요런 도테랑 같은 얘는 콜로라타인 것 같아요. 제가 입꼬지로 키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적심해서 또 이렇게 번식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심어져 있는 애들이 입꼬지가 잘 되는 애들인데요. 이렇게 보면 콜로라타, 도테랑 같이 콜로라타, 도테랑, 여제, 염열, 황홀한 연꽃 이런 애들은 입꼬지가 잘 돼요. 이렇게 얘도 제가 입꼬지로 얘가 크리스마스인지 누브라인지 크리스마스인 것 같아요. 입장을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런 애들도 입꼬지가 잘 돼요. 그리고 키우기도 좋고 예쁘고. 이런 게 퍼플 딜라이트. 이런 애들도 입꼬지가 상당히 잘 됩니다. 프리티. 프리티가 입꼬지가 잘 되는데요. 얘는 지금 프리티는 더운 여름을 싫어해요. 약간 이렇게 7월달까지는 괜찮은데 저희 8월달 그 더위를 싫어하더라고. 8월달에 진짜 잘못 베란다에 나가면, 베란다가 아니라 거리대 나가면 애들이 뿌리를 목대로 다 말라서 죽어요. 근데 요런 프리티 종류 같은 경우 여름만 좋고 한여름 8월달. 근데 남부 쪽은 7월 달도 약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프리티도 입꼬지가 상당히 잘 되고, 얘가 석연화 입꼬지인데, 석연화 입꼬지도 상당히 잘 됩니다. 거진 이런 애들은 99%, 100%. 이렇게 생긴 애들도 99%에서 100%. 이렇게 생긴 애가 뭐가 있냐면, 도테랑, 콜로라타, 뭐, 여제, 뭐 있고, 또 브레이브도 있고,
등등 황홀한 연꽃 뭐 이런 애, 요렇게 생긴 애들은 잎꽂이가 거진 99% 생장점만 잘 뛴다면 근데 우리 집에서 그늘에서 막 키우는 애들 있죠 햇볕 못 보고 그런 애들은 생장점이 이렇게 뜯길 확률이 높아요 햇볕을 잘 본 애들이 뚝뚝 이렇게 잎꽂이가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먼노 먼노도 잎꽂이가 상당히 잘 돼요 얘도 99% 100% 얘를 한번 분갈이 하면서 잎꽂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잎꽂이는 뭐 이렇게 파는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저희처럼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둥근 것보다 사각형인 게 내려놓기 딱 이렇게 고정해서 안착이 되는데 둥근 걸로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사각형 모양인 게 좋습니다.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서 그냥 흙 푹 퍼갖고 이렇게 그냥 흙에다가 쿡 꽂아도 되고 이렇게 보면 무른 애들 보이죠 이런 애들은 그냥 바로 버리셔도 돼요 흙을 갈아 엎지는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얘가 여기 하나서 물렀다 해서 다 물러 죽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다 그냥 이런 애들도 바로 이렇게 꽂아주면 이상은 없는데 이게 우리가 다육이 키우다 보면 그 성체 애들 무른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뿌리를 딱 뽑아서 말려서 그 흙도 약간 좀 이렇게 햇볕에서 살균을 하고 뭐 그렇게 해갖고 심는 거는 괜찮은데 원래 이게 그 물은 애들은 흙을 다 버리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 잎꽂이는 저는 물렀다고 해서 흙을 다 버리진 않아요 잎꽂이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보면 마른 잎도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마른 잎 뽑다 보면 너무 이렇게 배양토 고운 흙에 심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마른 잎 뽑다 보면 애들이 뽑혀요 얼굴이 이렇게 뿌리가 안착이 안 돼서 이런 애들은 다시 흙에 꽂아 주셔야 돼요 흙이 너무 이게 가벼운 펄라이트가 많이 들어가면 잡아주는 뿌리 힘이 덜 돼갖고 애들이 뽑히고 또 햇볕을 많이 못 보게 되면 뿌리가 활성화가 좀 약해요 애들이 그래서 좀 햇볕도 이렇게 간간히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른 잎 같은 경우 떼어주시고 검은 잎은 빨리빨리 보는 대로 즉시 뽑아서 이렇게 하엽 정리도 해주고 검게 지금 무른 잎은 빨리빨리 떼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분갈이 할 때 한두 개씩 뜨는데요. 얘가 여기 있는지 분갈이 안 된지 얘도 한 거진 3년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뿌리가 완전히 내려져 뿌리 하나만 긴 뿌리만 이렇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얘가 지금 근데도 잘 자라 신기할 정도로 근데도 잘 자라고 그래서 얘를 너무 오래돼갖고 뿌리 저 흙이 단단하네요 물을 빗물을 며칠 전에 먹었는데도 분갈이 할 때가 됐는데 잘 됐어요 이렇게 떴고 하엽도 떼어주시고 대부분 이렇게 포트를 분리해서 한두 개 정도 보험으로 드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밑입장이 늙어갖고 이렇게 하엽이 지는 애들은 잎꽂이가 안 돼요 네, 이런 것도 하엽이 질 때까지 있어야지 잎꽂이가 하엽이 이렇게 마르지도 않는데 자꾸 떼면 목대가 상하고 이렇게 나중에 보기도 흉하고 그러더군요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관상용으로 보는 애들 초보 때는 많이 뗐는데 지금은 많이 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좌우로 만약에 한다면 좌우로 이렇게 흔들어요 위아래 지금 이렇게 보니까 얘가 입이 별로 상태가 좋지가 않네요 밑장 입이 뭐라 그럴까 얘는 떼어도 잎꽂이가 안 될 입인데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떼시면 돼요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 떼는데 늙은 잎들이 제가 잎을 많이 안 떼다 보니까 늙고 이제 하엽이 돼서 이제 목대를 얘네들이 이제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이런 잎을 자꾸 이렇게 건드는 건 사실 안 좋거든요 이렇게 깔끔하게 떼야 돼요 이런 걸로 잎꽂이가 되는데 얘는 이미 이렇게 보면 맑죠 노랗게 이런 잎은 절대 잎꽂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잎을 떼셔야 잘 되는데 이렇게 보면 얘도 지금 이렇게 잘 떼어지긴 하는데 입장이 깨끗하게 떼어졌죠. 근데 요건 늙은 잎 같은 경우는 잘 안 돼요. 얘도 하엽이 져서 없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뗀 건데 이렇게 보면 건강한 잎을 떼야 돼요. 좌우로. 근데 먼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잎꽂이 된 애들 잎이 훨씬 잘 되더라고요. 잎꽂이가. 너무 빡빡하게 키워갖고 얘도 잎꽂이가 안 될 것 같아요. 얘도. 이게 지금 뜯기죠. 많이.
왜 그러냐면 잎들이 너무 촘촘하게 떼지 않고 화엽도 안 지고 물을 이제 저는 많이 굶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잎들이 많이 이렇게 생장점인 데가 눌러져 있는데 얘는 잎꽂이가 잘안될것 같네요. 왠지 얘딱 보면 이제 알것 같아. 잎꽂이가 될지 안 될지. 생장점 있는 데가 촘촘하게 돼 있어 갖고 지금 얘는 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 갖고 제가 못노가 얘가 지금 제가 먼노 잎꽂이로 지금 키운 애 목대를 잘라서 또 번식을 하고 있고 합식을 해줬는데 먼노가 잎꽂이가 얘도 은근 되게 잘 돼요 99%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얘는 너무 촘촘하게 잎들이 지금 빽빽하게 있어갖고 그 잎을 떼는 게좀 약간 뭐라 그럴까 그 촘촘한 잎들이 눌러져 있어요 지금 너무 자기들 입장에 그래서 얘는 좀 힘들 거 같네 얘는 그래서 저는 분갈이 할때좀 한두 개 정도 보험으로 떼는데요. 네, 석연화로 한번 해볼게요. 쟤는 먼노는 너무 촘촘하게 있어갖고 너무 입장이 눌러져 있어요. 그래서 안될것 같고 얘로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 뚝 떼져요. 네, 얘는 생장점이 뜯겼네. 이러면 절대 잎꽂이가 안 됩니다. 보면 움푹 파져 있어요. 이렇게. 얘네들도 요즘에 거리도 많이 못 나가 그늘에 있어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스치고 떨어진 애들은 잎꽂이가 잘 돼요. 그래갖고 얘는 지금 제가 잎꽂이 하기 전에 떨어진 잎인데 이렇게 보면 얘도 잎꽂이가 될까? 여기가 이상하게 가운데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잎이 여기가 좀 많이 얇아져 있어서 얘도 이렇게 보면 생장점이 이렇게 살갗이 붙어져 있어요. 보면. 생장점에 살갗이 붙어져 있죠. 이러면 잎꽂이가 안 되고 나중에 얘가 목대에서는 나올 수 있어요. 막 적심을 하면 네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얘도 안 돼. 얘도 웬일로 이렇게 얼굴이 다잘된 애들인데 안 뜯기네 오늘. 잠시만요. 적심한 월미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적심한 월미인 자국 하나밖에 안 나와요. 목대는 있고. 그래서 얘를 좌우로 뚝소리가 나죠. 이렇게. 요런 애들은 100% 잎꽂이가 됩니다. 돼요? 이렇게. 딱 떨어진 애들은 생장점이 깨끗하게 뜯겨서 요런 애들은 100% 미인류 애들도 잎꽂이가 상당히 잘 돼요. 보면 깨끗이 뜯겼네요. 먼노는 잘 뜯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오늘 안 뜯겼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뚝 소리가 나죠. 이런 애들 해서 잎꽂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떼주면 또 얘가 자구가 나온 애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머리에 그 입에 눌려서 안 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떼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애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잎꽂이 한번 해볼게요. 얘는 목대에 있는 살점이 뜯겼죠. 이런 애들도 잎꽂이는 돼요. 목대가 좀 뜯겨서 그렇지. 이렇게 해서 잎꽂이 이런 애들 한번 심어볼게요. 이렇게 심어도 되고 이렇게 플라스틱에다가 랩을 씌워갖고 물을 한 1cm 정도 받아요. 그래갖고 구멍에 그냥 플라스틱 같은 경우 이렇게 구멍에 꽂아놓는 거야. 이렇게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자빠지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꽂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을 밑에다 받아놓고 랩을 이렇게 해놓고 하면 얼굴하고 뿔이 나오는 게좀 빨라요. 이게 먼 아까 여기까지 뗀 건데 얘는 좀잘 떼어져 갖고 이렇게 꽂아 놓으면 되고 그냥 이렇게 구멍이 송송 나는 선반에다가 이렇게 두셔 갖고 뿔이나 얼굴이 나올 때 심어 주셔도 됩니다. 얼굴 나온 게 이렇게
이렇게 얼굴이 나오면 흙에 심어주셔도 돼요. 다시 한번 떼볼까요, 먼로? 그래서 너무 얇은 그 늙은 잎보다 이렇게 둘째 번에, 얘는 깔끔하게 잘 떠졌네요, 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길게 잎꽂이가 나갔네요. 이렇게 해갖고 화분에다, 예쁜 화분에다가 마사토 휴가토. 마사토 아니면 휴가토. 우리 집좀 가볍게 하고 싶은 분들은 휴가토를 깔아주시면 화분이 너무 가벼워서 편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깔아주시고, 먼로. 참, 한 화분에서 3년 동안 힘들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넓은 집에. 잘 자라라, 여기서. 이렇게. 새 집에서 예뻐지길. 저는 분갈이를 2년에 진짜 한 번씩은 잘안 해줘요. 거진 3년이 지나야 해주거나 4, 5년 돼서 해주는 애도 있고 7년에 그대로 있는 애들도 있어요. 네. 예쁘게 자라렴. 그래서 끝에는 마사로. 굵은 마사인데 좀 눌러주는 힘이 너무 소량을 위에 덮어버리면 물 마르면 좋지가 않아요. 약간 소량보다는 약간 중립이 좋아요. 근데 지금 중립이 다 떨어졌네요. 중립을 시켜는 대마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아까 잎된 애들 저는 같이 이렇게 바로 심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잎꽂이를 이렇게. 그리고 잎꽂이는 잎꽂이 잎으로 하시면 더잘 되고, 이렇게 큰 잎은 또 이렇게 더울 때 물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잎꽂이 잎은 작기 때문에 물음도 사실 들어오고, 잎꽂이 잎으로 잎꽂이를 하는 게 요런 잎들 있죠. 이렇게 잎꽂이가 됐어요. 그럼 요런 잎들 떼는 것도 쉬워요. 햇볕에 잘 달군 애들을 이렇게 쉽게 떨어집니다. 그냥 바로 요런 애들 소리도 뚝 소리가 나죠. 햇볕을 조금 맺혀 보여줬던 효과가 있네. 얘가 본연의 그 이제 그늘에서만 있다 보니까 초록초록하죠. 제가 보니까 마커스 같아요. 마커스가 진짜 잎꽂이가 잘 되어갖고, 잎꽂이 추천 그 도테랑 콜로라타, 마커스, 프리티, 퍼플 딜라이트, 발디 이런 애들은 진짜 100%잘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이런 그 미인류도 상당히 잘 돼요. 얘는 얼굴이 떨어져서 지금 얼굴과 뿌리가 살짝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월미인인지 장에서 데리고 왔는데 확실치를 않아요. 이름표가 없는 애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꿀하루 되세요. 이렇게 페트병 제가 스티로박스를 해봤는데 자리도 너무 많이 차지하고 이동할 때도 힘들고 바깥에 햇볕 보여주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페트병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너무 좋아요. 밖에 내놓기도 좋고, 거리대 내놓기도 좋고, 키우기도 편합니다.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그 스티로폼 박스보다 훨씬 좋아요.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꽃보다 달기 좋아요, 구독 꾹 해주세요. 안녕.